상수리나무나 떡갈나무 등을 통칭하는 참나무의 시드름병은 참나무 에이즈라 불릴 만큼 방제가 힘들고 큰 피해를 줍니다. 국내 연구진이 약재를 개발해 방제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나무과에 속하는 대표적 화력수인 신갈나무. 얼핏 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 나무 겉면에 나뭇가루가 묻어 있고 나무 밑에도 흰 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광릉 긴나무좀이라고 불리는 벌레가 나무 껍질을 뚫고 들어가 나무 속을 터널처럼 파고 다닌 흔적입니다. 이 나무에서 발견된 벌레 구멍만 수십 개로 이 나무는 고사 직전입니다. 이 나무에 흰색의 약재를 뿌리자 10여 분 만에 검은색의 벌레들이 구멍에서 나와 죽습니다. 참나무는 중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력수 중의 하나인데요. 이 병에 의해 가지고 참나무들이 많이 죽거나 그다음 2, 3년 내에 죽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방제가 굉장히 필요한 병인 중의 하나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건 지난 2004년. 현재 전국 82개 시군에 걸쳐 33만 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드름병을 막기 위해 그동안 벌채와 끈끈이 트랩을 나무에 감아주는 방법 등이 사용됐지만 효과적인 방제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개발한 게 송진을 이용한 친환경 약재. 농약이 섞여 있지 않아 부작용이 없는 반면 방제 효과는 탁월합니다. 예, 소나무 송진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서 다른 동식물이나 곤충한테 저독성이고 참나무 시드름병에 효과적이고요. 친환경 참나무 시드름병 약은 올해 창덕궁과 북한산 국립공원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한 뒤 내년부터 전국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